11번째입니다. 11번째.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11번째요. 11번째. 우리 그 세영 씨 혹시 집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아, 집에 있어요? 개정판이에요? 한글판이 모르실 텐데. 개정판이겠지. 예. 그럼 오늘 있잖아요. 오늘 저 호영이랑 진철이랑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으니까 오늘 저 세영 씨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성경책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오세요. 알았죠? 두 분이 알았죠? 맛있는 거 사갈 건데요. 가도 되죠? 알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자를 가해도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번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소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소서. 새해에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소서.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요, 같은 죄를 계속, 무슨 죄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뭐예요? 고기를 주실까? 물을 주실까?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이 교회 떠나요? 믿지 못하는 거야. 에이.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 뭐, 룰루룰루, 랄랄랄, 스쿠로스쿠로 하는데 뭐, 아이. 설마 뭐, 방언이다 가짜겠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을 깊게 연구는 해보지도 않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여자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뭐, 여자 목사가 뭐 불법이야. 에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연구를 안 해보고 너무 그냥 여자 목사들이 많으니까 설마 나팔수 목사가 맞겠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소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온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멀다 싶어서 못 오는 영혼들 이어폰 끼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예배는요. 이한 시간 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후에 떡을 같이 떼는 거 있잖아요.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연약한 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말 많은 자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죠? 하소연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죠? 말씀이 연약한 자를 붙들고 말씀을 같이 읽어주고. 우리 지은이 같이, 아직 어린애들, 나이 같이 어린애들은 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라.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호영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온 청년도 있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못 오는 분들 온라인으로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서 오면서 2부 예배가 이제 시작될 거니까 교제 예배, 교제 예배. 2부 예배가 시작되니까 지금이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서 같이 떡을 떼서 이 그동안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또 그리고 저랑 교제를 멀리 했던 사람 다 떠났어요.
제가 없으면 얘기를 많이 하셔. 제가 내려가면 말을 준다. 그런 사람 다 떠났어요. 저를 거리를 두는 사람. 성도 토레토탄에서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내려가면 입을 닫아. 다 떠났습니다. 저랑도 얘기하세요. 저랑도. 그리고 가실 때 저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제가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깍듯이 인사도 할 거고. 인사하고 가라는 거는 저도 인사할 기회를 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인사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뭔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하고 왔어요. 얘기를. 뭐 부끄러운 게 있나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돈 달라고 합니까? 예, 제가 기도 중이라도 오세요. 기도 중이라도. 예.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럼 15절에 보면요. 15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뭘 품고 있냐면은 에덴을 다스린다는 건 하와도 다스릴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덴을 다스린다는 건 하와도 다스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내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명령이 떨어졌는데 에덴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하나는 권한을 주셨고요. 권한을 주셨고 한 가지는 법을 하나 주셨어요. 법. 하나는 아담의 권한이고요. 하나는 의무야. 의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한마디로 아내죠 아내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자니까 15절에 다스린다는 내용에 아담이 다스릴 존재 가운데 하나가 하와도 포함이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통솔력을 따라야 돼요. 하와는 아담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누가 태클을 걸었을 때 아담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러니까 하와는 단독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자,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존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길선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집에 그도 먹지. 네,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요.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태클이 들어왔네. 이거 태클이 들어왔네 이거. 하와를 건드리네 지금. 하와를 흔드네 지금. 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 오늘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아파.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가 없다. 그리고 집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버스정량에 버스 소리가 났는데 버스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와요. 이상하다. 다시 버스가 내려와요. 또 올라가요. 내려가요. 다시 버스가 출발해요. 이상하다. 버스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저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요. 내 마음 들어오는 감동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버스가 오르락 내리락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 그럼 좀 있다가요. 내 팔이 움직입니다. 저절로. 왜요? 사단의 감동을 받으면 사단이랑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받게 되면 사단이랑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감동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듣지 마라, 차단해라, 대적해라 할 거 아니겠죠? 그거를 계속 받다 보면요. 여러분들 점점 잠도 안 오고 먹지도 못하고 병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감동을 받을 때 그거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자기도 모르니까.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왜 여기서 하와가 사단이랑 말을 하냐고요, 말을. 이게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태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봐라. 지금 이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까지 지금 뭐라 하는 거잖아? 아담! 아담! 했어야 되는데 하와는요 단독적으로 움직입니다.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지금 이 말 자체가 이 지금 사단이랑 말하라는 자체 이 자체가 죄예요. 이 죄예요. 죄. 왜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건 아담에게 주어진 거다. 아담에게. 지금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문제를 사단과 하와가 단독으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언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왜 말을 하냐고 말을.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버스가 오르락 내리락 버스가 오르락 내리락 내다가 버스가 가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왜 오르락 내리락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오셔야 돼. 저한테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그걸 하루 종일 있잖아요. 버스가 왜 오르락 내리락 했지? 그 자체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악한 영이 접근을 시도한 거예요.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미끼를 딱 던져놓고 죽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요 말을 쑥 돌려가지고 본론으로 툭 치고 들어오니까 하와가 이제 겁이 난 거야. 야, 이게 누구 말이 맞지? 야, 먹어도 되나? 이 불신은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너희가, 자, 근데 5절에요. 참, 이 사단의 전략이, 접근은 하와한테 놓고, 뭐라 그래요, 5절에요? 너희가, 아담까지 끌어당겨요, 지금, 아담까지. 하와, 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이게 아니라, 아담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까지 지금 있잖아요, 개입을 시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사단이 아담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담까지 좀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희가 하와와 네 남편 아담까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아담도 먹었다. 근데 둘 다 죽었지 뭐. 인류가 다 죽었지 뭐.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사실 선악과 사건은요. 이게 교만병이에요. 교만. 이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 아담이 해결할 문제를 하와가 끼어든 거예요. 이게 교만의 이 자리에 앉은 건데,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지만, 디모데전서 우리 2장 우리 11절입니다. 2장 11절, 11절에서 14절까지 됐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이요. 우리 환경님이요. 여자는 네, 거기까지요. 죄송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조용히 배우래요, 조용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제가 부족해서 교회가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됐다. 저희 집사람은요, 뭐 주일학교 담당? 뭐 주일학교에서 뭐 설교를 하고 뭐 청년부에서 설교하고 제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그냥 구석에서 기도하길 바래요.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리. 왜냐면요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영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얘기는요. 가정이나 교회 내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남자를 영적으로 주관하는,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는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권사도 되면 안 돼요. 여자는 집사도 되면 안 돼요. 제 개인적 소신이에요, 소신. 그냥 여자들은 그냥 성도로 계세요, 성도로. 성도로. 그리고 교회 직분은 저는 그래요. 교회 직분은 딱 하나만 저는 허락합니다. 딱 하나만. 안수 집사 하나만 허락합니다. 안수 집사 하나만. 예, 목회자가 안수한 집사, 그 집사만, 집사, 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래. 안수, 그냥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집사, 하나님이 세운 집사.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만 있을 겁니다. 장로나 권사 세울 때 막 300, 500, 그쵸?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야겠어. 저는 그 짓을 못하겠어. 제가 짓을 했잖아요. 짓. 응? 저는 그 짓을 못하겠어. 그 짓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행동들이야. 저는 직분자를 세울 때
부두 한 컬레를 꼭 사주고 싶어요. 적어도 20만 원 넘는 거. 싸구려 말고요. 진짜 좋은 거 사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거니까 고마워 없어. 저는 헌금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뭐 사달라? 교회에다 뭐 사달라? 헌금해라? 그걸 왜 해요? 이제 교회를 섬길 건데? 고생할 건데? 격려해야지, 그쵸? 격려해야지. 저희는 구두 티켓을 20만원 전후되는, 내외되는 구두 티켓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랑, 그 증명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는 건 뭐 영광이라기보다 고생할 거니까, 참 고마운 자리죠. 자, 이는 왜 여자가 남자를 영적으로 지배하면 안 되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창조 질서에요, 창조 질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를, 에덴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와가, 하와가 구후래요. 한마디로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이다. 영적 지도자는 남자를 세우신다. 남자를 세우신다. 그가 못났든 잘났든. 뭐 도저히 교회를 이끌지 못할 것 같으면은 뭐, 그쵸? 내 남편이 교회를 이끌 만한 사람이 못 돼. 아,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는 목회자가 못 나오는 거지, 뭐. 남편이 못났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교회를 차리겠다. 예, 정신들 차리세요.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쵸? 구약이나 신학이나 있잖아요. 계속 흘러오는 하나님의 있잖아요. 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여자들, 여자한테 막 무시하고, 여러분들 참, 저희 집사람이, 예를 들어, 누가 다퉈요. 그래서 건면하는데, 여자는 가만히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자는 가만히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문제는, 뭐, 환희도, 뭐, 우리 지수 어머니도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쳐라? 좀 잠잠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의 어떤, 있잖아요. 어떤 그, 중요한 결정할 거 있잖아요. 결정할 거. 교회 치리 문제를 이렇쿵 저렇쿵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후임자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후임자로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렇게 못난 사람을 왜 세우냐. 남자가 와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자까지 와가지고 막 나서 어리석은 거야. 가만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 아담이, 예,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그 주도권을 남자에게 주셨다. 남자에게. 영적 지배권. 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배권. 두 번째는요,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예, 먼저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먹지 않았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쵸?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아담까지 먹은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로 영적 지배권이 남자에게 있고 원죄의 근원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발 잠잠해라. 죽을 때까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제발 잠잠해라. 왜요? 또다시 있잖아요. 여자들이 특히 이제 목사가 되게 되면 엄청난 영혼들을 죽이기 때문에. 왜요? 저는 여러분들
전부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전부 그렇지 않다. 예, 전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하와의 교만에, 하와가 올라간 교만한 자리에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세요. 가장.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제가 한두 구절이 그럼 제가 뭘 안 할 텐데, 구약과 신약 전체 흐르고 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이거랑 지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서 무슨 상관일까?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왜 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일까? 왜요? 지금도 많은 여자 목회자들이 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다, 죽어도. 그냥. 괜찮대, 그냥. 잘났네 정말. 저는 있잖아요. 제가 여자분들이 목회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만약 배제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저는. 뭐 천안에 뭐 여자 목회자가 많아서 뭐 경쟁할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할 뿐이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눈이 불꽃 같다는 건요,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빛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이 주석은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 예수가 네 사업과 두아디라 교회 책임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자칭 선지자니까요. 그쵸?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 선지자니까 진짜요? 가짜요? 가짜죠? 가짜 선지자라는 여자. 여러분들,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그냥 이세벨을 그러면 되는데, 여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세벨은 뭐 구약의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을 대표하는 왕비인데, 여기서 왜 이세벨을 거론하냐면은, 이 이세벨은요, 그 뭐랄까요, 성도들을 교만케 하고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뜻으로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있잖아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한마디로 여자 가짜 사역자를 여자 이세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여자 사역자를 여자 이세벨이라고 명칭한 겁니다. 내가 용납함이니 왜 여자 목회자를 세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잘못된 사역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에게 그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회자들에게 그 여자 가짜 목회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반은 아니고요. 여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교만합니다.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몰라. 회개. 부끄러운 걸 몰라. 자기의 허물을 돌아볼 줄 몰라요. 진짜 많은 여자분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23절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돼 있는데, 23절에 이 그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 여자의.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이세벨을 따르는 이 꾀임을 받은 다른 성도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의 자녀를 여자 목회자의 자녀까지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유난히도 20절에요. 이 여자라는 이 명칭 자체가 왜 여자 목회자를 세웠냐, 이거, 이 가짜 목회자를요. 저는 그동안 상담하면서 있어요. 상담하면서 저희 침례교회, 굉장히 유명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성도가 한 만 명 가까이 돼요. 만 명.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리더격으로 누가 들어갔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던 분인데,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때도, 저랑 통화할 때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된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세우지. 왜요? 목사도 병들고, 그분도 병들었으니, 병든 자가 병든 자를 리더로 세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같이 병들었는데. 근데 그분이랑 통화하면서 그 거의 만 명 가까운 성도를 이끄는 그 여자 목사님의 영적 실체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 그래서 제가 이 상담사역 하면서 이 땅, 그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걸 많이 봐요. 성경대로 가는 거. 아, 성경이 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시는데 영적으로 병들으셨더라고. 병들었어. 그러니까 거짓 것을 들으니까 귀신 충만한 자매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를 해야지, 그 자매는. 제가 떠나라고 했어요. 안 떠났을걸. 사람은 자기를 지켜 세우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같이 따끔한 소리 하는 게 이게 쉬워요? 사느냐, 죽느냐, 되겠죠? 사느냐, 죽느냐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신약 355페이지 전후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7절. 신약 35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말씀을 잘 못 찾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많이 하는 분들 곁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천국을. 천국을 놓치는 것만큼 일어난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도 마음을, 너희조차도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딱하게 갖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지고 논 거예요. 물고기를 주실까? 물을 주실까? 가나안에 들이실까? 40년을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야훼이실까? 40년을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있잖아요. 똑같은 죄를 40년을 반복해서 40년을 어? 이 불신의 죄를 40년을 행했다고 40년을. 근데 있잖아요. 이 40년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40세 선후에 철들기 시작해. 철 여러분 철 들어 철. 예를 들어 20살 30살 때 예수 믿잖아요. 40이 돼야 부르게 돼야 여러분들 철 들어. 그리고 사람 몸에 있잖아요. 육신의 정력이 살짝 꺾일 때가 40대 초반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40살에 조금 철 들어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40년 남았어. 40년. 강건합니다. 40살에 철들기 시작, 육신의 정도 한풀 꺾이다 보니까 철들기 시작하는데 3~4년 남은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30년, 40년을 나에게 평안을 주실까? 대학 보내주실까? 나의 하나님이실까? 살아계실까? 이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니까. 이렇게 살아도 지옥 보내실까?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도 지옥 보내실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똑같이 살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두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의 근원이 뭐예요? 불신이야. 불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귀신 들립니다. 이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귀신 들리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나? 미혹이 뭐예요? 사탄이랑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이랑 걸어가는. 사탄이 원하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내기를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기를 모른대. 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뭐 주님이 뭐 스크루가 뭐 진짜인지 알지 그 어떻게. 아이고 정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도 스크루 했다니까. 저도 오랫동안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축사하면서 이 축사가 참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남을 건져르고 뛰어들다 보니까 제가 걸어갈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었거든. 그래서 제가 축사할 때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 귀신이요. 기도 그만해. 제가 속으로 기도하겠는데 속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생명을 드립니다. 기도 그만해! 제가 속으로 기도하겠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기도 그만하래요. 어? 얼마나 교활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네, 아직도 2부 예배, 2부 교제 예배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실천을 하려면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A집사가 오늘도 여전히 밥맛 없어. 아이고 저 청년도 오늘 여전히 밥맛 없어.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왜 이러고 살지. 그러니까 2부 예배가 들어가야 1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장으로 나가야
나를 변화시키는데 이부의 비를 제껴놓고 이 교제의 비를 제껴놓으니까 변해요? 삶이 변해? 안 변하지.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일이라. 시험한 일이라. 또 시험하네. 또 시험해. 또 시험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까 과연 뭘 쓰셨을까? 과연 너희 무리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가장 나이 먹은 사람 오늘 아침에 네 아내를 때리지 않았느냐? 그 옆에 있는 아낙네여 들으라. 너도 오늘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욕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있는 사람 너는 이제 가늠하지 않았느냐? 네 번째 너는 세금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냐? 다섯 번째 줄 너는 지금 현재 가늠하는 자가 아니냐? 너 여섯 번째 줄 너는 도적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요 땅바닥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적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죄를. 그러니까 있잖아 최근에 지은 죄를 기록을 하니까 다 돌을 내려놓는 거야. 어? 왜요? 내 허물을 다 알고 있거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네. 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하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야 자동으로 나가요. 자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쓴 것은 이들의 양심을 찌르는 글이었을 거예요. 이들의 양심을 찌르는 거다. 이들의 최근의 허물이 아니었을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야 11절에요 이 여자의 이 한마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뭐예요? 메시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주라 얘기한다는 건 주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가늠했네. 믿는 자다. 주님은 이 여자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침 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예고했을 거다. 이 여자에게 가리라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야 나의 주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죽으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라. 그죠? 신앙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에게 똑같은 간음을 계속해서 너 오늘 간음한 그 청년을 사랑하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죠?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그 간음한 상대가 유부남이든 청년이든 다시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새해에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만월이 막 불러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안 된다, 안 된다. 응? 또 있잖아요. 아이고, 병신같이. 아이고, 저것도 성도라고 병신같은 게. 안 된다니까. 같은 말 있잖아. 진짜 험악한 말, 그쵸? 남 비난하는 말. 하면 안 된다. 남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저주하잖아요? 내가 저주받아요. 내가 누굴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안 받아. 뭐예요? 그 나라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을 갚으신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갚으. 내가 누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행하는 대로 받는다. 내가 행하는 대로. 자, 우리 시편 19편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구약 815페이지 전후입니다. 815페이지 전후. 815페이지 전후입니다. 815페이지 전후. 네, 19장 13절이요. 또 주의 종으로 우리 지수요, 지수. 자, 다윗의 고백인데요. 또 주의 종으로 이 다윗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죄인 걸 알아요. 저걸 하면 안 돼. 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고의로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어떤 죄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범하잖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둑질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질이라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해요, 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나를 인도해요. 그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고. 도적질이든, 뭐, 가늠의 현장이든, 인도한다니까. 나를 끌고 간다니까. 누굴 미워하면요, 계속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누굴 미워하게 되면 악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귀신이, 내 인격을 조종해서 누구를 그냥 자동으로 미워하게 해요. 자, 그 죄가,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쵸? 내가 뻔히 저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죄인 걸 아는데, 그 죄인 걸 알면서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 갑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멸망으로 우리도 가고 있는 거다. 우리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죄를